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모이해킹이나 침해사고 분석, 이렇게 관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길게 또 질문을 주신 분 있습니다. 대학생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유튜브 쪽에 공개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네,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이전 거를, 이전 자료들을 좀 보면서, 조금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실무에서 모이해킹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점 진단 파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시나리오 기반이 아닌 리버싱으로 취약점들을 진단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구인 광고에 이게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이해킹 파트라고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때는 이제 확실하게 그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취약점 진단이라는 파트가 이 기술적 컨설턴트에 대한 취약점 분석 파트인지, 이게 기술 컨설턴트입니다. 우리가 기술 컨설턴트에 대한 이 취약점 분석인지, 이 취약점 진단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모이해킹 파트에 있는, 이게 모이해킹 관점이죠. 어떻게 모이해킹 관점의 취약점 진단인가를 명확하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그 구인 광고만 딱 보고 아 요거가 내 업무인 것 같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문의를 하고 또 이력서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이게 하고 이거하고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업무에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것처럼 헷갈리고 있어요. 그거는 뒤쪽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 구분들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업무에서 예전에 요거 장표를 제가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 장표죠. 요 장표인데 뭐 이게 자막이 또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술적 진단, 요쪽에서도 취약점 진단이라고 용어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 파트에서도 취약점 진단이라는 파트를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적 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취약점 진단이라는 파트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 기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통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한참 주통기가 뭐야? 주통기가 뭐야? 이렇게 이야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뭘까? 라고 했더니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 그걸 주통기라고 이렇게 약어를 썼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래서 주통기, 알모델은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로 요즘 많이 하곤 합니다.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그 가이드가 한 60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서버에 하나하나 그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에 보면은 이 서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웹 네트워크 장비 거기에 대한 보안 설정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만이 보안적으로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가이드예요. 상세 가이드거든요. 근데 그 상세 가이드에서 우리가 보통 들어가면요,
이 서버가 뭐 하루에 뭐한 20대, 뭐 30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이것이 몇대 정도가 할당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달 동안 우리가 뭐한 500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원들을 얼마나 투입을 돼야 한다. 그러면은 한 명이 몇 개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수동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냐. 이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유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가이드. 그래서 제가 주통기라고 할게요. 저도요, 주통기요. 그 주통기 기반으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항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잘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양호한 것이고 잘못되어 있으면 미흡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인터뷰나 아니면은 제가 이 환경상 절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NA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도 그 600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스크립트로 저희가 만들어요.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쉘 스크립트, 우리가 리눅스 쉘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로 이제 리눅스를 점검을 하고 뭐 유닉스를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배치 파일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배 파일이라고 이해하죠. 배치 파일. 그래서 배치 파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파워쉘. 최근에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이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쉘도 하나의 이제 스크립트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동화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D 환경이나 이제 파워쉘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더 중앙에서 이제 쫙 내려가가지고 자동으로 얘를 스케줄러 할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까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예, 배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컨설팅 업체를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방법들을 아시는 이제 선임분이 아시면은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요 정보들이, 주요 서비스들이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들이 열려 있냐,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냐, 아니면은 운영하는 계정에서 계정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주요한 보안 정책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를 좀 보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하는 것이고,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리눅스, 윈도우즈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들도 괜찮지만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이드를 가지고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보시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야만 이제 보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너무나 리눅스, 윈도우즈 기본부터 너무나 이렇게 막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그럼 나중에 지식들을 좀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술적 진단, 이거하고, 모예킹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기술적 진단에서 진행하는 그 취약점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요 업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모예킹을 하고 싶다면 저쪽으로 가시면은 안 되죠. 그쵸?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저기는 저희가 모예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모이에킹과 취약점 진단,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진단에 관한 취약점 진단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업무들을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기술적 진단 컨설팅을 하고, 또한 모이에킹을 또 이제 뭐 내년에는 모이에킹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업무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요.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모이에킹에서 바라보는 취약점 진단, 그러니까 앞에서 질문을 했던 그 시나리오 기반에 대한 모이에킹이라는 의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이에킹이라고 했을 때 보통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은 그 범위죠. 그 범위는
DMZ 구간에 있는 것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서도 일부 이제 외방화벽이나 이제 방화벽 여러 가지를 통과를 하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눈에 보일 때는 웹 서버들, 그 다음에 그웹 서버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속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API 서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부하고 대외 서비스하고 이제 특정한 포트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이해커 입장에서도 범죄자하고 동일한 기법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DMZ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해킹이든 모바일 해킹을 한다고 했을 땐 어차피 대상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긴 것은 이제 어떤 이유냐. 이 시나리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웹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 취약점, A라는 취약점, 즉,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발견됐어요라고 하기보다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보안이라는 그 취약점들을 좀더더 위협적으로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죠. 뭔가 위협적이잖아요. 내가 이것이 그냥 어떤,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메시지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뭐 어떤 메시지 박스가 발생했어요. 이것들은 하나의 취약점인 것이고, 시나리오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관리자 권한도 획득했어요. 악성 코드도 배포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은 내가 DMZ 구간에 있는 이웹 서버를 침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내부 서버, 인프라에 있는 내부 서버들, 여러 가지 서버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PC에 있는 정보들까지 내가 획득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 모의해킹에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네트워크 공격 같은 경우나 시스템 해킹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개인 PC들한테 어떤 악의적인 어떤 행위들을 할수 있는 코드들을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백 개, 수천 개의 사례들이, 시나리오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하냐, 게임 서비스를 하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컨텐츠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나리오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취약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취약점들을 체크리스트 기반 관점에서 모의해킹을 하기보다는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다면 그 서비스들을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 서비스에 맞게 공격들을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의해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해킹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뒤에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요.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 기반의 진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의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는 IP 정보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들을, 외부에서 있는 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들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이제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을 통해 가지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내부까지 침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모의해킹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크립트 진단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벌써 각각에 대해서 관리자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리자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부적으로 보안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관리자 권한으로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돌리고, 여기에서 스크립트나 아니면은 이제 설정 파일들을 수동으로 본다거나,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돌리고,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미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모의해킹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해킹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 다음에 웹서버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방화벽이 만약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웹서버의 80포트나 443포트 이외에 다른 포트들이 열려 있겠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죠. 방화벽이 문제잖아요. 접근 제어들이 안돼 있어요. 혹은 방화벽의 관리자 페이지가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버를 침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같은 경우나 계정 관리나 이런 서비스 관리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부로 계속 침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크립트 진단에 어떤 외부의 인프라 진단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실제 범죄자들이 내부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보안 위협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없애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취약점들을 없앤다. 예,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질문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여기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기반이 아닌 리버싱으로 취약점 진단을 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은 위에서 설명한 건 전혀 다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그만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기반으로 진단을 한다. 그리고 운영자, 관리자 입장에서 진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모이해킹 쪽에서 진단하는 거에 대한 이 취약점 진단이라는 또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해킹에서 바라보는 취약점 진단은 모든 것들은 다 블랙박스 관점에서 보게 돼요. 물론 여기 중간에 있는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실제 소스코드를 보면서 이제 취약점들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블랙박스 관점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관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웹해킹, 모바일 해킹, 그 다음에 뒤에서 말한 리버싱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때에 사용을 하냐, 위에 있는 기술적 취약점 진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이 역공학 분석의 리버싱은 여러분들이 한 예로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을 갔어요. 은행 사이트를 갔는데 은행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먼저 어떤 것을 깔아요?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을 깔잖아요. 근데 그 보안 솔루션들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커가 요것들을 그 금액들을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메모리를 조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그것들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보호를 해줘요. 조작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솔루션들이 앞에 이렇게 틀어막고 있죠. 앞에 틀어막고 있어 그 사이트가 이 솔루션에 의해서 이렇게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범죄자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걷어내야 돼요. 얘를 우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버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버싱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우회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얘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취약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통틀어서. 그 다음에 모이해킹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플로이트 DB 사이트라 그런 데 가보시면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와스 쪽, 그 다음에 실브 시스템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얘를 모이해킹에 써먹어야 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이거 분석하는 목적은, 공격코드를 분석하는 목적은 모이해킹 입장에서, 모이해킹 입장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고객 서비스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은 써먹어야죠. 써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침해 사고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격 코드가 빨리 룰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차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은 공격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다르면은 서로 대응하는 것들이 다르죠. 써먹는 것이 바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해킹에서는 취약점 진단이라는 관점 연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공격 코드를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냐, 고객들한테 어떤 이득들을 줄 수 있냐, 보안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냐, 요것들을 이제 모이해킹 관점에서 취약점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인 페이지들을 봤을 때 이 취약점 진단, 이게 컨설팅 쪽에서 말하는 그런 이분이 설명하는 그 주통기 기준으로 이게 기술 컨설턴트가 취약점 진단한 스크립트 기반이냐, 아니면은 모이해킹 관점에서 취약점 진단 인력들을 이제 현재 뽑고 있는 거냐, 요것들을 이제 문의를 하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것들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자연스럽게 좀 답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모이킹을 지원을 할 때, 모이킹으로 일하고 싶은데 주통기 기반으로 하는 곳이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회사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2번에서는 부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모이킹만, 이게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 모이킹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회사를 간다면은 웹해킹하고 그 모바일 해킹, 요거는 이제 필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웹을 가시던, 이게 웹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우회라는 것도 하나의 리버싱이에요. 모바일 해킹을 하는 과정에서 루팅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을 우회를 한다거나 무결성 검증들을 우회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리버싱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싱이라는 범위가 단지 여러분들이 어떤 EX 파일이나 DLL 파일만 분석하는 것들이 리버싱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모든 것들을 역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리버싱이라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버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시는 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그 기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기서 말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그런 스크립트 진단 인력까지 같이 하는 업무들을 하는 인력들을 뽑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하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스크립트 진단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수동 진단을 했던 것들을 일부 스크립트 진단으로 커버를 했어요. 좀 더 빠르게 자동화 업무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주통기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거의 솔루션 기반으로 나와 있어요. 솔루션 기반으로. 그래서 에이전트 배포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서비스에, 여러 서버에다가 에이전트를 수천 개, 수만 개들을 설치를 하고 그것이 자동으로 이제 진단을 정기적으로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서버한테 주면은 서버가 이제 쫙 리포트까지 이제 나오는 형상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솔루션들을 맞아 제작한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작하지 않더라도 일부 스크립트 같은 경우를 이제 보고서 작성까지 좀 더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모이에커 인력들, 기존에 이제 모이에킹 취약점 진단하는 인력들이 요 스크립트 진단들을 돌려서 어느 정도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들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같이 업무를 하는 인력들을 뽑고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하냐? 바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가이드를 보시면서 요것들에 대한 안에 보안 설정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요것들을 어떻게 스크립트로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요것들을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선배들이 좀 있으면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걸로 좀 구해 가지고 샘플들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제 한번 서버 직접적으로 서버 대상으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서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상으로 뭐 네트워크나 스위치들도 다 설치가 가능하죠. 통합 로그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들 다 오픈소스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약점 진단들을 한번 해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어보면은 모이에킹, 즉 시나리오를 통한 모이에킹은 신입으로 뽑지 않는다. 요거는 절대 아니죠. 요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기술 컨설팅으로 경력을 쌓아야 말이 모이에킹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 요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시나리오를 통한 모이에킹 신입으로 뽑지 않냐, 이건 신입으로 겁나게 많이 뽑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모이킹 실무 과정으로만 1년에 따지면은 약 한 뭐 수천 명 정도, 진짜로 수천 명을 이제 양성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모이킹 실무 과정에서요. 그리고 저희 온라인 과정으로 들어가지고 또 모이킹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다 신입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것도 거의 한 7, 80%는 신입. 경력은 20, 30%입니다. 중국 인력들이요. 모이킹으로 따졌을 때요. 모이킹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신입으로 많이 뽑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입 인력들을 많이 뽑는다. 절대 안 뽑는 건 아닙니다. 안 뽑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올렸죠. 관리 컨설턴트 전문가하고 같이 인터뷰하는 것을 올렸잖아요. 그 관리 컨설턴트의 의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모이킹이라는 분야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는 분야는요, 업무가요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술 컨설팅으로 하면서 경력 쌓아가지고 모이킹을 하고 싶다면은 옮길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봉에 대한 문제나 경력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닥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킹으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모이킹 관점의 어떤 취약점 분석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기분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진로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이킹으로 계속 준비를 해서 모이킹으로 신입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요. 이런 기회가 있더라도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러한 전혀 다른 업무인 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회사 내부에서도 리스크예요. 이거 회사 경영 입장에서도 리스크고요. 그 다음 회사 내부 입장에서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회사 내부에서 옮기는 거. 차라리 다른 회사로 가시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저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옮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 컨설팅으로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 모이킹으로 왜 갈까요? 가는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모이킹 쪽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뭐 후배들한테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피가 달라요. 모이킹을 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요. 피가 달라요. 이게 한마디로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성격도 전혀 좀 다르고, 그 다음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 모이킹으로 정말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 기술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이라는 거 취약점 진단을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그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게 쫓아가 가지고 요것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파서 이런 취약점들을 할수 있는 거, 버건팅을 할수 있는 거.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킹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컨설턴트라는 것을 이제 뒤에 직업으로 가지신다면은 단지 그 분석만으로는 힘들어요. 보고서도 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발표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술이라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수 있냐? 정말 파고들 수 있냐? 그런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맞냐? 물론 이제 컨설팅도 트렌드가 중요하지만요. 아무튼 기술적인 그런 트렌드들을 빨리 찾아가서 요것들을 굉장히 분석했을 때 기분이 좋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다면은 모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변들을, 질문이 길기 때문에 답변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좋고요.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유튜브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